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기는 저희 김장배추밭입니다. 저는 배추를 이렇게 두번 나눠서 심었어요. 8월 15일에 한번 심고 또한 10일 정도 뒤에 또한번 이렇게 심었습니다. 그래서 배추를 두번 나눠서 이렇게 심었는데요. 지금 보는 이 배추는 뒤에 심은 배추예요. 그랬더니 확실히 조금 늦게 심은 게이 속이 조금 덜찬것 같기는 해요. 그래도 뭐또큰 거는 굉장히 크고 또좀 작은 거는 작고 뭐 그렇습니다. 양이 원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큰 거는 골라가지고 이제 김장을 할 참이랍니다. 다행히 배추가 별탈 없이 잘 자랐는데요. 초기에는 이 무름병이 와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어요. 그 치유하는 이라고 미리 좀 예방을 했어야 했는데 무름병이 오고 난 뒤에 치유하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약을 한 두어 번 주고 했더니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배추가 속이 차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먼저 심은 배추예요. 먼저 심었던 배추 그 자리인데 다 뽑아가지고 다 팔아먹었습니다. 이거는 이미 속이 너무 꽉 차가지고 다 팔았어요. 팔고 이제 아까 그 먼저 본 거, 그걸 가지고 이제 김장을 할 참이랍니다. 그것도 양이 원체 많아가지고 다는 못하고요. 또 절반은 팔고 나머지는 또 김장하고 그럴 계획이랍니다. 이거는 저 무름병이 와가지고요. 죽다 살아난 배추예요. 완전히 죽었었거든요. 무름병이 이렇게 와가지고 약을 몇번 줬더니 살아나더라고요. 그러더니 이렇게 지금 이게 꼬다리가 3개, 4개가 되었습니다. 거기서 또 이렇게 배추 속이 차오르는 거 보니까 조금 신기해가지고 제가 두고 보는 중이에요.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. 이렇게 저희는 이제 김장, 배추, 김장, 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별탈 없이 이렇게 자라줘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. 올해도 또 김장을 맛있게 해야 되는데 다들 이제 김장 하려면은 고생할 텐데 조심하시고요. 김장 맛있게들 하세요. 감사합니다.